5월 9일 금요일 생생정보통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5월도 이제 거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조금 달력을 보기가 겁이 나는 달이에요. 유난히 챙겨야 할 굵직굵직한 기념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있었고요. 다음 주도 스승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요. 네. 성년의 날에 부부의 날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아직도 많아요. 그래도 기념일이 많다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네. 이 스트레스 저희가 다 풀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 준비해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요. 귀가 쫑긋해지는 알짜 소식만을 전달해드리는 알짜다에서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외식하러 가면 좋을 알짜 맛집들만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평범한 외식 메뉴는 가라! 한 번의 선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알짜 음식점. 아, 왜 짠 맛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식당.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곳곳마다 봄을 서놓은 들꽃들이 화사하게 펼쳐진 이곳.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야생화가 어린아이의 눈길을 사로잡고요. 자연 풍광을 즐기는 가족들 뒤로 맑은 연못도 보입니다. 청정 7세만 산다는 다슬기가 한가득. 아빠도 아이도 신기한 다슬기잡이에 푹 빠졌습니다. 아빠 다슬기가 나왔어. 다슬기 몸이 나왔어? 다슬기 몸이 나왔어. 허무나 봐요. 이쯤 되면 서서히 궁금해지는 이곳의 정체. 들어가는 손님 따라가 보니 식당 안에 인산이네. 음식 나르는 직원도 바쁘다 바빠.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내며 손님 상에 오르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잘 익은 삼겹살 싱싱한 상추 위에 올리고 갖은 반찬을 더해 한입 가득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본제 향 제대로 배인 오리고기는 깻잎에 싸 먹으면은 어우 별미 중에 별미다. 잠시 후 다른 음식들도 하나 둘씩 등장하는데요. 상에 올리는 직원의 손길이 쉴 틈이 없다. 한정식 부럽지 않은 훈제구이 코스리. 맛깔스러운 메뉴 구성에 푸짐한 양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은 외식 메뉴가 어디 있으랴. 아유 맛있어. 조미료가 없이 자연 그대로요. 뭘 가미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한 맛. 웰빙.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코스별로 잘 나와가지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메인 메뉴 훈제구이가 궁금하다. 가장 먼저 신선한 국내산 삼겹살을 그릴에 올려 소금으로 밑간해주고요. 200도가 넘는 오븐에 15분간 넣어 기름기로 완전히 쏙 빼줍니다. 그 다음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은 훈제 삼겹살 오케이. 쫄깃한 식감의 훈제 오리도 마찬가지. 오븐에 구운 오리를 꺼내주고요. 혈 따라 탱탱한 육질 그대로 살려 먹음직스럽게 썰어줍니다. 빙글한 것 봐요. 이제 뜨겁게 달군 도기 그릇에 오리고기 반, 삼겹살 반 사이좋게 올리면 훈제구이 완성! 연눈빛 반죽은 부추로 색을 내주고요. 식욕 돋우는 주황색 밀전병은 당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당근이요? 얇게 부친 반죽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버섯과 양파, 당근, 부추를 채 썰어 기름에 들들들들 볶아 접시에 올리면 인색 밀전병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도토리 무침. 매일 아침 만든 도토리묵은 반듯한 모양으로 잘라주고요. 양념장을 넣고 가전 채소와 함께 버무려줍니다.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도토리묵의 포인트. 막걸리 생각나네요. 다음은 채소장.
직접 기른 쑥과 무농약 호박, 당근, 양파를 잘게 썰어 밀가루 반죽과 섞어주고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덜어 부쳐지면은 담백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채소전이 완성됩니다. 멀리서 오는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조미료도 잘 안 쓰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은 채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친. 그래서 이곳에는 오랫동안 그 맛을 알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담백하고 저기 깔끔하고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죠. 두 번째 알짜 식당은 서울. 일단 주방부터 급습해보니 아우 바쁘다 바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분명하다. 국내산 유구의 두툼한 치맛살을 그릴에 구워 겉을 바삭하게 구워내는 스테이크는 이 집의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두툼한 거 봐요. 야. 그 다음 살짝 구운 채소에 스테이크를 올리고 라즈베리와 그랜베리로 만든 소스를 얹어주기만 하면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치맛살 스테이크 완성! 과일 소스라 산뜻하겠네요. 다음 메뉴는 시원한 조개 국물 맛의 봉골레 파스타. 머시조개와 시조개 관절을 넣고 센 불에 익혀준 다음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간이 메이드로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제 면을 덜덜 말아 장식해주면 신선한 조개 맛이 어우러진 봉골레 파스타 납시오! 마지막으로 이태리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피자. 얇게 빚은 도우에 각종 치즈와 그랜베리를 올려주고요.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금치를 비롯한 신선한 채소를 푸짐하게 올리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상큼한 샐러드 피자가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테이블 접수할 시간. 주문한 순서대로 정성껏 만든 요리 대려하면은 식성대로 취향대로 맛보기 바쁜 사람들. 갖고 온 피자는 한입 베어 물면 어우 깊이가 느껴지는 치즈의 맛. 어우, 치즈 늘어지네. 잘 구워진 스테이크도 우아하게 썰어 한입에 쏙. 고기 아주 육질이 좋고요. 이 소스도 담백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아 꿀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야채 같은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신선해요. 그런데 식사하다 말고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된 손님들. 어? 악기를 든 연주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연주를 시작하는 사람들. 마치 음악회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손님들도 금세 흥에 겨워 리듬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식 맛에 반하고 아름다운 연주 또 한 번 바란다. 공연장이나 이런 곳을 가기 어려운,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서 가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뮤지컬, 그 다음에 클래식 공연들을 가치롭게 같이 즐기시라고 문화와 외식 문화와 공연 문화를 같이 접목시켜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공연. 바로 실력파 배우들이 선보이는 뮤지컬인데요. 뮤지컬까지요? 거의 매일이네요. 이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예술 공연을 마련해 손님들이 외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꺼번에 나가려면 공연비는 따로, 공연 갖다 놨어도 외식도 그렇죠. 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먹으니까 더 좋죠. 맛있고.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20년. 20년.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이것은 특별한 메뉴 구성으로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음식은 바로 스태미너의 대명사 장어. 매콤한 양념과 간장 소스 곁들인 장어구이.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 두툼한 장어 한 점 쌈 싸서 입속으로 넣으면 저절로 원기 회복. 나도 먹고 싶다. 장어 들비리고 담백한 것 같아요. 소고기하고 저 오리고기 좀 더 주세요.
아, 장어 말고요? 장어 중에 웬 소고기야? 오리고기? 그런데 손님 말 떨어지기 무섭게 등장하는 버스. 여기 말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장어찌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장어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다 같이 다 무한리필. 장어, 소고기, 오리고기가 무한정 제공? 무한정? 주문과 바로 세팅되라 한상 차림. 먼저 싱싱한 장어 선수 등장. 장어도 커요. 통통하게 오른살 노릇하게 구워주고 한 판에도 안 들어가. 먹기 좋게 잘라 드시고요. 차례대로 소고기와 오리고기 불판 위에 올려 구워주면 야. 입맛대로 골라먹는 재미 쏠쏠하고 마음껏 먹는 재미 또한 있다는 말씀. 아우. 입에서 사르르 녹는 소고기 한 입. 장어 못 먹는 아이도 오리고기로 한 입. 눈이 더 커져요. 두툼한 장어구이 쌈은 아빠 입으로 쏙. 아마 수족관이 바닥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마다 발길 잡는다는 장어 구경 좀 해보시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장어는 바다장어 종류에 속하는 붕장어. 어휴, 그놈들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통 기운찬 게 아니다. 평상남도 통영 앞에서 지금 잡아온 그 장어인데요. 보통 3-4일 한 번씩 100kg 정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어 손질. 먹기 좋게 뼈와 내장을 제거해줍니다. 장어는 바로 잡을수록 이 살이 굉장히 뭉툭그래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불판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휴, 그럼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어. 싱싱하네. 우와. 소금구이는 밑간만 해서 바로 나가고요. 매콤한 소스와 간장 소스가 별미인 양념구이는 미리 처벌을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불에 구워지면서 더 군침돌게 하는 양념 장어구이 비주얼. 잠시 후 적당히 익었을 때 접시에 담아 올리면은 양념 장어구이 출격 완료. 그 다음 부드럽고 육즙이 진한 토시살을 손질하고요. 오리고기와 버섯, 단호박, 떡, 양파, 감자, 새우를 접시에 함께 올리면 무한정 제공 육회공 종합세트 완성. 드디어 세 가지 음식이 한자리에 만나는 순간. 먼저 고단백 보양식품 장어를 1차로 구워주시고요. 현재 많이 먹고 가려는데. 깨끗하게 비운 물판에 소고기와 오리고기를 2차로 구워주면은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알짜 외식. 야, 남자가 먹으면 좋다. 아, 나 이거 먹으면 잠 못 자는데. 아우, 드시는 분이 진짜 잠 못 주무시겠어요. 이에 질세라 선보이는 기술. 장어, 소고기, 오리를 삼 앞에서 싸먹는 여성분까지. 어우, 대단하세요. 궁합이 어때요? 저 여기 오고 나면 몸무게 몇백 그램씩 늘어나는데. 아, 그러고 나서 운동하면 뭐 하냐고요. 맛은 기본, 감동은 덤으로 선사하는 알짜 외식으로 보다 알차고 실속 있는 오를 맞이하면 어떨까요?